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출시가 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유튜브 사부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외부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드렸죠.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이다 보니까요.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청대로 5부 영상에서는 실내 공간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페이스리프트를 가장한 사실상 풀체인지급이라고 누누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실내 공간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전면부 디자인이었죠.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알려드리면요. 전면부 핵심 디자인 중에서 한 가지인 그릴의 디자인은요. 초기 위장막 차량에서 화이트 색상으로 칠해져 있었던 부분이 바로 크롬 포인트가 적용된다는 점을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크롬 포인트는 격자 무늬로 화려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크롬 포인트 일부가 그라데이션, 히든 라이팅 기능을 제공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크롬 포인트가 이미지처럼 주간주행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등을 작동하는 경우 크롬 포인트가 방향지시 등 역할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될 그릴의 디자인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색상 페인트가 아직 적용되기 전에 그릴의 디자인입니다.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 연목구름의 발솜씨로 합성해봤는데요.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주간주행등과 방향등 역할을 하는 부분과 그릴 상당 중앙부에는 흡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동차가 공식적으로 출시되기 전에요. 품평회나 간담회를 통해서요.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는데 출시 전 품평회에서 나온 10가지 후기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반떼와 제네시스를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공개되어 있는 예상도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 부분은 최근에 출시가 될 예정인 K5의 경우는 실제 예상도와 좀 많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예상도와 비슷하지만 입체감이 앞에 부분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후면부 텔램프 부분에 입체감이 강화가 되었죠. 덕분에 입체감이 들어간 이런 느낌 때문에 예상도와 또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디자인 때문에 미래형 자동차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조금 눈에는 낯설은 느낌이지만 눈에 익숙해진다면 상당히 멋질 것 같은 디자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입체적인 느낌의 후면부 디자인도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기존에는 뭐 전면부 디자인만 괜찮다면 OK라는 반응이 더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 의견으로는 실내 디자인은 역대급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동급인 K7 프리미어와 비교해보면요. 한 등급 위의 차량처럼 보인다. 이 부분은 뭐 그랜저를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실내 디자인 때문에 외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이 차량을 구입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 디자인의 변화도 크지만요. 실내 디자인은 더 파격적이고 훨씬 더 감성적인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K7 프리미어에 제공되지 않는 옵션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기어는 버튼식 방식이다. 이 부분은 뭐 이미 뭐 포착된 차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외부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지만 참석한 사람이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9명은 현행 IG보다요 좀 더 그랜저스럽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더 그랜저스럽다는 부분은 좀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현행보다 좀 더 낫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품평의 후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100% 믿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는데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지만요. 현행 그랜저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반응과 함께요. 전면부 디자인만 호불호가 있을 줄 알았지만 후면부 디자인도 전면부 디자인처럼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경쟁 차량인 K7 프리미어와 비교해도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도 대폭 변경이 됩니다. 언베일 채널에서 포착된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블랙 색상의 실내 인테리어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공간이 위장막으로 비록 가려져 있지만요. 콘솔 박스, 컵홀더, 그리고 기어 박스 모두 새로운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콘솔 박스의 디자인도 운전자 쪽으로 툭 튀어나온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버튼식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기어 박스의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시된 신형 소나타의 암레스트 디자인과 비교해보면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소나타보다 좀 더 길게 확장되어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포착된 화이트 실내 색상의 위장막 차량의 경우 컵홀더와 각종 버튼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포착된 블랙 색상의 경우 내부의 버튼들이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티어링 디자인은 신형 소나타와 완전히 동일한데요. 가죽 감싸기를 통해서요 동일한 디자인을 훨씬 고급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체형 계기판 소식을 알려드렸죠. 12.3인치 정도 크기에 두 개의 모니터가 적용되고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실내의 활용 정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벤츠의 와이드 콕핏이나요 또는 뭐 일체형 모니터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차량 중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버튼식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신형 소나타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형 소나타의 경우 손바닥에 일부러 올려놓고 그런 상태에서 조작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경우라면 범위가 훨씬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손바닥 전체를 올려놓고요. 버튼을 조작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마감 소재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소나타의 경우 고급스럽지만 지문이 많이 묻는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가죽 감싸기를 통해서 고급스럽고 포근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어는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밝은 색상의 경우 오염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잘 처리했겠죠. 출시할 때 함께 체크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새롭게 포착된 조수석에는 워크인 디바이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조작하는 버튼이 두 개가 아닌 세 개죠. 한 개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제공할까요? 신형 소나타가 출시가 되었을 때 신형 소나타에 탑승해보고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직접 조작해봤는데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능이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운전자가 작동할 수 있게 등받이 측면부에도 제공이 되고요. 또한 조수석 기준에 오른쪽 왼쪽 하단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버튼이 제공됩니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의 디자인은 현행 그랜저와 대부분 유사한데요. 프리미엄 스페셜 트림에서 제공되었던 수동식 뒷좌석 도어 커튼도 제공됩니다. 이런 옵션은 직접 사용해보면 유용하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에서 전 트림에 기본 제공되었으면 너무 좋은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어떤 트림에서 제공되는지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 레그룸 공간도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난다는 점은요, 당연히 승차감도 더욱 좋아졌겠죠. 콘솔 박스 후면부의 경우 송풍구가 적용이 되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현행보다 훨씬 멋진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최근 소개해드렸던 차량 중에서요, 4세대 소렌토 그리고 모아비, 더 마스터의 소식을 전달할 때 2열 송풍구의 디자인을 극찬했었죠. 그랜자이즈 페이스 리프트의 경우도 디자인이 크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밋밋했던 송풍구 디자인은 로켓의 추진체처럼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3세대 G80이죠. G80에서 제공되는 2열 송풍구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제는 뭐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에 어떤 세부적인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동급 차량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 4부와 5부 영상에서는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연목구름은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풀체인지급으로 출시가 된다는 점이 여전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은 비록 호불호가 있겠지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차가 공개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랜저아이지 페이스리프트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